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어둡고 우울할 것이라는 편견. 하지만 후반은 달랐습니다. 쿠바 사람들은 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살사와 룸바가 시작된 나라인 만큼 거리 곳곳에는 춤과 노래가 넘쳐납니다. 쿠바인들은 자신의 춤과 노래가 힘들고 슬픈 역사와 삶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쿠바의 젊은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춤과 노래가 있습니다. Recién entrando al K-pop conocí al grupo BTS. Ellos tienen una canción muy bonita que se llama Blood, Sweat and Tears. Y tiene, la verdad, una letra muy bonita y muy significativa. En... Cuba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의 역할이 컸습니다. 북한과는 달리 쿠바에서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사용이 자유로워 한국 문화는 물론 전 세계 모든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땅한 연습장이 없는 이들 학생에게는 미술 박물관 입구가 완벽한 춤 연습장입니다. 박물관 건너편에는 쿠바 혁명 박물관이 있는데 이곳을 지키는 무장 군인들은 멀리서 어린아이들의 춤을 바라만 볼 뿐 누구도 와서 말리지 않습니다. 놀거리가 부족한 쿠바 젊은이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취미생활이자 우울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이기도 합니다. 10대와 20대로 구성된 K-POP 남성 댄스팀은 이제 곧 다가올 K-POP 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Para participar en una competencia que se dará aquí en Cuba el próximo mes. Es importante que se llama K-pop festival. 친구들과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20대 소년은 한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알려준 BTS의 노래를 듣고 살 용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Bueno, yo escucho K-pop desde que tenía unos 6 años. Me gusta K-pop ya por el ritmo, las letras. Y lo mismo, o sea, yo estaba en depresión y gracias a BTS me salvó la vida. Porque estaba en un punto de mi vida de que ya no sabía qué hacer y quería suicidarme. Y gracias a ellos no lo hice. 쿠바와 한국은 최근까지 수교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K-POP 가수들이 직접 쿠바에서 공연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수교로 가까운 미래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K-POP 스타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바나 대학교 앞에 있는 선물 가게입니다. 진열된 물건 사이사이 K-POP 가수들의 얼굴이 새겨진 기념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K-POP에 빠진 쿠바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러한 굿즈를 사 모으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The buyers are younger people. Younger people. A woman. The youngers see the video of the BTS, for example, in internet and like it. Yeah. 가수들의 얼굴이 새겨진 작은 기념품들의 가격은 미화로 $5에서 $10. 쿠바의 의사와 변호사의 한 달 월급이 20에서 $30인 것을 생각하면 저렴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K-POP 기념품들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K-POP이 쿠바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쿠바의 남녀노소 모두를 웃기고 울리는 한류 열풍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인데요.
뒤로 보이는 이 식당은 쿠바에서 촬영한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이 찾은 곳으로 쿠바 현지인들은 물론 전 세계의 한류 팬들의 성지가 된 곳입니다. 한류 드라마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촬영했던 장소를 직접 방문하기 위해 쿠바로 여행을 오고, 쿠바는 해외 여행객들을 받아 외화를 버는 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바나 시내의 한 공터에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초등학생들로 보이는 어린이들이 하얀 도복을 입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맨발로 태권도 품새를 취하는 어린이들의 얼굴은 아주 진지해 보입니다. 이곳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펠릭스 디아즈 사범의 본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일주일에 3일씩 이곳에 나와 방과 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펠릭스 씨는 국제 태권도 연맹 공인 5단입니다. 펠릭스 사범이 태권도를 배웠을 때 쿠바와 남한은 수교가 없었고 유일하게 접할 수 있었던 태권도는 북한식 ITF 태권도뿐이었습니다. El taekwondo en Cuba entra como parte de la formación de las tropas especiales, las fuerzas armadas y el Minin. Después en el 1994 ya se le da a conocer de manera pública y comienzan los primeros entrenamientos en de taekwondo.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의 도복 위에 용인 태권도 USA라고 쓰인 글자가 선명합니다. 얼핏 봐도 ITF 태권도의 정식 유니폼은 아닙니다. 중고 시장에서 각자 구입한 태권도 도복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허리에 메고 있는 띠 역시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집에서 직접 만든 띠를 허리에 메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식 태권도를 배우고 있지만 북한 정부나 북한 대사관의 지원은 없습니다. Hubo un periodo de tiempo en el cual sí recibimos mucha ayuda de la Federación Internacional. Después hubo un periodo de distanciamiento. Los motivos son desconocidos. Vino después todo este periodo de la COVID, de la pandemia, que entonces hizo daño en todo el mundo. 개인의 사비를 털어 쿠바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디아즈 사범은 최근 맺어진 한국과 쿠바의 수교 소식에 도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에게 좀 더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경제와 외교는 물론 쿠바와 한국의 문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60여 년간 동맹을 맺고도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북한의 자리에 남한이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쿠바인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